영재는 대부분 타고난 지능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 대한민국의 영재들은 대다수 후천적인 영재들이야, 내가 봤을 때. 그치. 내 아이가 영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선행진도 이런 거 쭉쭉 빼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영재로 키우는 법이 따로 있는데 말이야. 누구나 다 영재로 보이는 기간이 있잖아. 그치. 그랬었어, 어렸을 때? 뭐,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한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 엄청 빨리 뗐다. 뭐, 이런 거? 그치. 나도 받아쓰기 대회에서 밑도 끝도 없이 맞아, 대상 맞아. 타고 이랬을 때.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거든. 그치, 대부분 그렇지. 사실, 영재로 보이는 딱 그때가, 사실 영재일 수도 있어, 정말. 그 그래, 순간만큼은. 맞아.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내가 이 순간을 잘 키워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영재로 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 그치. 특히나 초등 때는 뭐 선행, 시험 뭐 이런 걸로만 현실적으로 영재인 그치. 것 같은데 그치, 뭐 그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데 대부분 지속이 안 되고 이제 실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아, 그냥 평범한 아이였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영재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과정에서 그런 낌새가 있었다면 그걸 좀 유지시켜야 되는데 유지시키는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 그치. 결국 영재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 천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천재는 뭐 타고난 거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만들어질 수 있는 영재가 이 상태가 또 유지가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영재의 가장 중요한 요건. 일단은 정말 남들과 다른 비범함? 인데 뭘까? 당연하겠지. 어떤 뭔가를 좋아하면 거기에 파고드는 뭐 그런 집착력 같은 거 아닐까? 그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나는 그거를 몰입 집착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내가 약간 좀 그런 집중을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물론 뭐 내가 영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물론 없는데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타임스킵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 타임스킵?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를 기억을 해보면 한번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5시간 정도가 지나가 있었던 거를 보고 놀란 적도 있고 사실 초등학교가 우리 국민학교 때는 내가 또 오락을 좋아했잖아. 그치, 오락. 공부랑은 상관없지만 게임이 아니라 오락. 오락. 오락실 가서 뭐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중을. 근데 사실은 그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몰입 능력이 물론 이제 거기로만 끝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이제 공부로 이렇게 얼마 온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것도 사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뭐 그런 것도 있고 이해 능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가 되는 정말 제일 중요한 또 문해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모습으로 또 질문을 많이 하는 궁금한 게 많은 아이들 그치 그 다음에 교과 진도 밖에 관심을 또 가는 애들이 있잖아. 맞아. 그게 또 사실은 나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또 중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 물리책을 보는 놈이 있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얘는 영재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 저런 걸 왜 보고 싶지? 지금 머리 아픈 걸? 그치? 이렇게. 그 약간 영재의 상징처럼 보이잖아. 맞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뭐 내가 얘기한 거 아니겠어? 나도 동의. 정말 근데 문제는 이 몰입 집착 능력이라는 게 솔직히 지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나는 많이 있다고 보고 아니 뭐 지능만 높으면 뭐해 그치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몰입 집착 능력은 정말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고 물론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 그치. 자발성이 전제로 돼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교육 환경 즉
학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수학의 재능을 보이는 수학 영재로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아이가 선행 위주로 학습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괜찮지. 근데 되게 비자발적인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면 끝내는 사실 유지가 안 되거든. 정말 많이 느껴.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우리 아이 영재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지능보다 더 중요한 이 몰입 집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 어머님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너는 자발적이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자발이라는 거야. 와, 정말 어렵다 엄마들. 근데 사실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우월 전략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자발성이 나오는 아이들 많지 않지. 거의 뭐 아니 특히나 뭐 유초등 때 얼마나 자발성을 갖고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 근데 이 자발적일 수 있는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내 생각엔 내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아이의 관심 분야부터 공략을 해야 돼. 이게 문제거든. 그치. 이게 중요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걸 아이한테 들이밀기보다는 그 대부분 그러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 나 우리 오프라인 강연할 때 내가 우리 어머님들한테 가장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희 아이가 너무 체육에 꽂혀 있어서 타고난 신체 능력은 별로 없는데 근데 막 체육 좋아하는데 어떻게 고민이에요. 아니 뭐 운동선수 될 것도 아니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꿈이 얼마나 수십 수백 번이 바뀌겠어요. 그리고 꼭 운동선수가 되지 않아도 되잖아. 무슨 뭐 스포츠 분석가가 될 수도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는데 그치. 아무튼 그건 정말 나중 이야기고 당장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맞아. 그에야 관련된 영상도 하나 볼 수 있고 또 책도 하나 볼 수 있고 관련된 주제의 책은 상대적으로 잘 읽게 된단 말이지. 목표도 가질 수 있지. 그렇지. 동기부여도 되고 책을 읽는 거라도 연관이 되고 꿈은 수십, 수백, 수천 번이 바뀌니까 상관없다.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거. 제일 힘든 아이는 널브러져 있는 아이거든. 그치. 아무것도 만사가 싫으네. 그냥 축축 늘어져 있는 아이가 힘든 거지 오히려 뭐라도 관심을 가지면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된다. 맞아. 그래서 모든 학습의 기초, 기본인 동기부여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인정욕구. 사실 영재는 여기서 난 나온다고 봐. 무조건이지. 인정욕구. 무슨 말이냐. 자,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잘하고 칭찬받고 잘한다 해주는 거에 더 자발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지. 그렇잖아. 못하는 건 하기 싫은 게 당연한 심리거든. 이 인종욕구는 정말 헤겔이 얘기한 가장 이거는 뭐 인간의 가장 그 근본적인 기초적인 욕구잖아. 우리도 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인종욕구 하나로도 설명이 되는 것들 이 뭐 대다수니까 이걸 만들려면 합당한 칭찬이 있어야 돼. 합당한 칭찬. 그래서 유치밥 스튜디오 영상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올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 때도 혼내고 강압적인 게 아니라 최대한 계속 최근 영상도 폭풍 리액션을 그쵸, 폭풍 리액션. 연기가 필요하다. 연기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합당한 칭찬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서 많이 대부분 무너지시거든. 이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여기서 뻗쳐 오거든.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칭찬할 거를 대신에 이 잘못된 페이크 칭찬하면 절대 안 돼. 아이들이 정말 너무 잘하지. 나중에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합당한 칭찬이라는 건 근데 결과가 처음부터 좋게 나오진 않으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거. 결과는 조금 미흡하지만 너 진짜 이번에 이거 하려고 며칠간 열심히 한 거 엄마가 알아. 아빠가 알아. 정말 칭찬해. 뭐 이거잖아. 근데 다음번에는 조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이때 아이들은 뭐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신의 음성이거든. 사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뺀질뺀질해 보여도 다음 칭찬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이거는 계속 그렇게 머물 수가 없거든. 근데 결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사실 결과를 칭찬을 해주는 타이밍이 와야지. 그러니까 대신에
완전 잘하지 못했어도 잘했으면 그냥 보통의 잘함 정도도 칭찬. 결과도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자발성을 칭찬을 하는 그걸 되게 많이 좀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발성. 엄마가 짜주고 엄마가 뭔가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계획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단 정말 10분이라도 할 때는 더 큰 칭찬이지. 야, 너 정말 멋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 그게 이제 나는 이 포인트가 영재를 진짜 만드는 포인트로 생각하거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생이 대학교 물리책, 화학책을 다 이해 못하겠지만 일부분이라도 궁금해서 쳐다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아이는 미래가 되게 밝다. 그치, 남다른 아이지. 이미 자기주도 학습의 절정이거든 사실. 그리고 내가 궁금하면 그거를 보면서 뭔가 이게 영재의 가장 기본이잖아. 애지간한 지능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맞아. 천재는 못 이기겠지만 애지간한 두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난 솔직히 단언컨대 영재는 가정, 환경, 교육, 분위기, 엄마, 아빠가 만든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오히려 자발성에 칭찬을 두자. 그래서 그런 거에 아이가 정말 춤을 출 수 있게끔 만든다면 학습 자존감,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의 반대 케이스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나오고 사립초 가고 정말 빡센 학원 다니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잘하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주변에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죽은 아이들. 맞아. 이 아이들이 영재로 자라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컴플렉스도 엄청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단쌤도 빡센 고등학교를 가셔서 많이 이렇게 침체되신 적이 있었다는 그쵸.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1 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가는 고등학교를 그치? 가서 그 너무 그러니까 뭐 전교 등수 아이들만 모아놓은 고등학교를 가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 사실 이게 사실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빡센 환경에서 무조건 좋은 환경에서만 있는 게 이건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쌈딱이나 경쟁성 그 막 그런 성향 아 난 지고는 못 써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라면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가 죽고 오히려 조금 포기도 빠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된 강의를 했을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우리 어머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학습 하는 방법과 계획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거는 어머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더 이상 내가 뭔가 하기에는 더 이상의 그 궁금증, 호기심을 해결할 수가 없고 방법이 막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알맞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주시는 것까지가 필요하다. 다 가르치실 수도 없고 아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뭐 학원이 됐든 그래서 영재원 생각들을 많이 그렇지. 하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환경도 다르고 비슷한 관심사 가진 아이들 또 비슷하게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안에서 자극을 많이 받게 되잖아. 그리고 뭐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교 그리고 교수님이 와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환경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럼 가는 게 좋은 거야? 나는 가능하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뭐 너무 당연한 게 그런 환경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또 뛰어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도 하고 같이 뭔가 팀으로 돼서 무언가를 또 해보는 그런 경험은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재원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럼 이제 그 다음이 과고 영재고 특히 이제 수학 영재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과고 영재고는 어때?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준비 없이 그냥 가는 애들은 거의 없지. 초등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진도도 빼고 또 그쪽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의 그 생각의 시발점은 솔직히 과학에서 나는 시작한다고 보통 보거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뭐 실험하고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실험들 많이 하고 토론하고 더 이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뭐 그런 수업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보통 그 과고 영재고에 발을 내딛는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이끄는 경우들도 많지만 아이의 동의 없이는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 아이도 분명히 그쪽에 호기심이 있고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당연하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나한테 상담 오는 경우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 아이가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 관련된 책이랑 실험이랑 이런 거는 정말 많이 했어. 수준도 되게 높고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과학도 어느 정도 했는데 문제는 수학 진도가 거기에 못 따라간다라는 고민이었거든 항상. 왜냐하면 그 안에 가서도 합격이 항상 문제가 아니잖아. 합격을 해도 그 안에서 이제 우수한 아이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아이들 우열을 가리는 거는 수학이거든. 고등학교 가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학 진도를 빼야 되는데 그걸 못한 아이들 지금이라도 수학에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 되게 많으셨거든.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 뭐 소장님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한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그치. 어떤 영재학교에 갔을 때 아이가 잘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치. 나도 많이 상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과고 영재고를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초등 고학년 뭐 빠르면 뭐 4학년 뭐 이때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중학생인데 애가 수학 과학은 완전 잘한다는 거야. 다행이네요. 근데 영어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야. 사실 입학할 때까지는 뭐 큰 영향을 안 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러면 이 학생의 평생을 보고 이제 또 대입을 바라보고 물론 뭐 수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과연 그게 합당할까? 나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인생을 좀 길게 봐야지. 대학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니 공대를 가더라도 원서 얼마나 원서 볼 거고 항상 그게 컴플렉스로 작용하고 항상 그게 발목을 잡을 다도 안 되고.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뭘 하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건 되게 마이너스야.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보는 것처럼 영재를 키워내는 거, 영재로 성장하는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절대 꽈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뭐 수학 좀 잘하니까 혹은 영어를 조금 잘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그치.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 영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물론 약간 영어는 다른 것 같아. 수과학과 영어의 그러니까 수과학 영재가 있고 영어 영재가 있지만 약간 목적성 방향성이 약간 달라. 왜냐면 영어는 뭐 전공을 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영어는 수단이지. 그러니까 영어를 또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언어 천재라고 하는 거가 과연 뭐냐 정의가 애매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수과학은 연구할 분야지만 사실 언어는 물론 이제 연구를 할 수는 있지만 언어학적으로 아니 언어는 이미 사람들의 것이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수과학은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약간 방향성이 다르지. 그래서 보통 영어 영재 같은 경우에는 끝끝내 영어만 공부를 하진 않고 대부분 이제 그걸 가지고 외고나 이런 이제 특목 자사 쪽으로 많이 이제 가서 대학은 사실 전공 상관없이 문과 계열로 뭐 두루두루 다 가게 되는 거니까 뭐 외고 가면은 꼭 영어만 해야 돼요? 뭐 그 언어만 해야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니거든. 과 불문하고 왜냐면 언어는 어디다 다 쓰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제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영어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하는 얘기가 수학 신경 써라. 결국 네가 영문과를 가더라도 최상위권 대학 가려면 수학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마찬가지. 그치. 나도 뭐 수학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알지만 영어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치. 그래서 진정한 영재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두각을 나타내지만 최소한 포기하는 과목은 있어서는 안 된다. 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좀 정리를 해보면 영재로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 자발적인 몰입 집착력, 그러니까 자발이 오히려 방점이다. 그래서 정말 어머님들의 역할이 크다. 그 다음, 꽈락이 없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뭐, 영재원이나 과거. 사실 갈 수만 있으면 가는 걸 충분히 뭐 권장해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게 이제 사실 또 적절한 선행과, 방금 영재원, 뭐, 과거 영재학교가 필요한, 뭐, 그런 목표가 필요한 이유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고. 맞아. 초등학교 특히 시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냥 공부라는 건 없잖아. 목적성 없는 공부라는 건 없잖아. 영어도 잘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터플이라도 좀 공부를 하게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영어 공부라는 게 없거든. 학년이 올라가면. 그럼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해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 것처럼 수고학도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뭐 영재원도 가보고 그렇지? 과고나 영재학교를 목표로 해서 학습을 해보는 것도 분명히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특목자 사고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해본 아이들이 일반고를 가더라도 잘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거 도전했다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패배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 잘못된 뭐 패배자야. 그럴 필요 없어 정말. 물론 인생에서 첫 그 패배의 맛을 느끼겠지만 오히려 훨씬 더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목표의식, 영재로서 성장하려면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그거에 관련해서 이런 학교, 내가 좀 좋은 학교를 공부하겠다는 것은 뭐 충분히 좋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선행이라는 그러니까 선행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행은 당연히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딸려온 질문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수학선행 몇 년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 있으신데 다 의미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이해하느냐 활용할 만한 것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얼마나 얻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지 겉으로 보여지는 선행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보단 내실 있게 만들어 맞아. 하는 거. 오늘 우리 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아마 공감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공감되시거나 뭔가 또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아니 보통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부부의 교육 시간 여기서 끝.